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과 게임의 온도, 게임의 온도 백도씨! 백도씨입니다! 백도씨! 안녕하세요! 자, 백스쿨의 시즌 1이죠. 게임을 설명한다. 첫 번째 1회! 드디어! 촬영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는 게임일 겁니다. 아유, 굳이 아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눈치 게임. 추억이 돋죠? 머릿속에 스멀스멀 나오죠? 눈치 게임. 아마 대학 학창시절 때 눈치 게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술자리에서 눈치 게임에서 진 사람이 술을 먹는 이 술 먹기 게임으로도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자, 요것을 단체 눈치 게임으로 변경을 해서 기업 교육 아니면 레크레이션 때 사용을 좀 많이 해요. 부서 워크숍 갈 때 이거 하면 재미있습니다. 개별이 아니라 단체 눈치 게임. 그룹핑에서 똑같은 눈을 갖고 하는데 서로 간의 소통과 눈치와 본인의 역할에 집중하셔야지만 우리 팀을 1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단체 눈치 게임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집중해 주십시오. 자, 눈치 게임 룰과 똑같습니다. 근데 단체 눈치 게임을 단체자를 붙였기 때문에 이건 그룹핑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0명 정도의 10개 팀이 있다. 10명씩 1개 조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이 상태 설명을 합니다. 자, 둥글게에서 원을 만든 상태에 손을 잡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둠이 원이 총 몇 개죠? 맞습니다. 10개. 자, 10개 팀 경기를 하는데 준비 시작과 동시에 손을 잡고 앉은 상태에서 볼을 펴라는 겁니다. 1, 2, 3. 물론 앉은 상황이 안 된다 싶으면 손을 잡은 상태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번호를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 장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앉는다고 과정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쭉 가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8, 9 마지막까지 못 앉는 팀 혹은 손을 못 드는 팀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또 9개 팀이 진행을 합니다. 못 앉는 팀 탈락. 이렇게 서바이벌로 중에서 1등 팀을 뽑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룰이 있어요. 단체 눈치 게임일 때 단합이 중요하죠. 단합된 모습으로 자리에 동시다발적으로 앉으셔야 돼요. 근데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개별적으로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탈락이에요. 탈락. 다수의 팀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빨리 이 과정이, 이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룰은요. 중복되는 숫자. 예를 들자면 1, 2, 3 앉았는데 4에서 한 팀 이상이 동시에 앉았어요. 그때 무조건 탈락입니다. 예, 근데 조금 시간을 좀 끌고 싶다. 그러면 동시다발적 앉은 팀 있죠. 다수의 팀이 가위바위보로 하든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또 되살아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진행자 마음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소스를 가지고 있다가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실사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현장의 분위기. 저희가 직접 교육생들과 진행했던 모습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요걸 잠깐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보시죠. 자, 지금부터 단체 눈치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 쓰지 마시고 손만 들었다 내리면서 번호를 표현하실 건데 손을 일단 잡아주십시오. 지금 원이 몇 개인가요? 8개입니다. 그렇죠? 제가 준비 스타트와 동시 스타트와 동시에 눈치 봤다가 1, 2, 3, 4, 5, 6, 7 마지막까지 손을 못 든 팀 탈락입니다. 서바이벌 경쟁 과정입니다. 서바이벌 경쟁 과정인데 이렇게 정해서 최후의 남는 팀이 있죠? 그 팀이 파워볼이 300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겹치면 안 돼요. 집중해 주십시오.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면 예를 들어서 1 봤는데 2가 2개 이상 팀이 나왔다. 다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서바이벌 정해서 최후의 남는 팀에게 파워볼이 3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준비! 준비! 손만 드십시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준비! 시작! 예! 1번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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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연습입니다. 시작. 예! 자, 짧은 영상 여러 개 보셨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여러분께서 딱 보는 순간 재미있을까 뭐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쭉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좀 쭉 진행했거든요. 또 해도 재밌습니다. 또 해도. 네. 해봤던 사람도 또 해도 재밌어요. 개별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타 팀의 눈치를 잘 살피면서, 네, 전략적으로 번호를 선택해서 앉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구해받지 않고 인원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인원이 많을 때는 좀 그룹핑을 좀 많이 하시게 돼요. 인원을 좀 많게 많게 해서. 왜냐면 30개 팀, 40개 팀 하다 보면 상당히 지루해요. 중간중간에 탈락한 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대기하는 밖에 없어요. 물론 봐도 재미있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 지루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너무 많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정 팀은 제 생각에는 한 15개 팀 이하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어떻게 설명하고 진행을 하는지, 앞에는 뭐 아무도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좀 해볼 테니까 제 영상을 좀 잘 보시고, 네, 따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대상자는 사실 젊은 분들이 있고, 자, 팀은 10개 팀이 있다 라고 가정하에 제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요, 단체 눈치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별로 양손을 잡아주세요. 잡았죠? 잡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치 게임을 할 건데 단체입니다. 단체적으로 하나의 동작을 좀 표현하셔야 돼요. 자, 손을 들었다 내리면서 1, 눈치 봤다가 2, 3 순차적으로 하고 마지막까지 손을 못 든 팀. 다시 말해서 10번째 손을 못 든 팀 탈락입니다. 서바이벌로 진행해서 최후의 남은 팀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잡아주시고 연습 몇 번을 해볼게요. 자, 두 가지 더 룰이 있는데요. 첫 번째 룰을 개별 행동 안 됩니다. 단체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룰을, 자, 중복되는 숫자의 손을 같이 들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 지금부터 세 번 정도의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손잡고 준비 시작. 오케이, 탈락. 자, 개별 행동 하셨죠? 개별 행동 안 됩니다.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 게임을 숙지하기 위해서 잠깐 연습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타 팀의 성향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준비 시작. 두 팀 이 겹쳤습니다. 탈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단체 눈치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1팀 화이팅, 2팀, 3팀, 1팀,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초집중, 원하는 새 본인의 역할에 집중하시게 돼요. 준비 시작. 탈락입니다. 자, 다시 준비 시작. 오케이, 에다 치고 1팀 승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상당히 집중도 향상이 되고, 아마 그 강의자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업되는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단체 눈치 게임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이 게임을 잘 활용하시면 스파링 게임으로 상당히 재미있으니까요, 진행하시는 분들 꼭 활용해서 재미있게 여러분께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스쿨의 시즌 1 게임을 설명하다, 단체 눈치 게임 1화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화에는 대표작 게임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는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2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주에 1회 백스쿨의 시즌 1 게임을 설명하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백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